자, 21번 문제 보겠습니다. 부동산거래 신고서 작성. 시험에 한번 나오긴 했지만 이거는 굉장히 어렵고요. 서식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시험에 물론 유사한 문제가 한번 출제되긴 했습니다. 근데 현업에 나가면 뭐 그냥 그 빈칸 채워넣으면 되니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기억, 매수인 및 매도인 인적사항, 거래 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매수인 또는 매도인의 주소란에 각각의 거래 지분 비율을 표시해야 되고요. 매수인 및 매도인 인적사항은 외국인이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매수 용도를 표시해야 되고요. 면적은 집합 건물은 전용 면적을 기재하고 그 밖의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을 기재하고 등기사항 증명서 상의 대지권 비율을 정확하게 적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리얼 실제 거래가격 분양금액란에는 분양권의 경우 분양금액을 입주권의 경우 권리가액과 추가 부담금의 합계액을 적는다. 사실은 이 추가 부담금이라는 건 이거 법정용은 아니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청산금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법정 용어는 청산금이라는 것은 내가 받는 것도 청산금이고 더 내는 것도 사실은 청산금이에요. 그런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이렇게 그냥 현실적인 용어 동네에서 쓰고 있는 용어예요. 추가 부담금이라는 것은 합계액을 정도 이렇게 돼 있어요. 서식에 법에는 추가 부담금이라는 말은 안 나온다고요. 그 다음 미음 실제 거래가격 물건 거래 금액란에는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 부동산별 합산 금액을 적는 게 아니라 각각을 적습니다. 그래서 1번인데요. 아마 이런 거는 굉장히 어렵고 이거 실거래가격 신고서 서식을 보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22번 자격취소 자격증제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1번 자격취소, 자격정지, 자격증 반납, 미반납 시 과태료부과 모두 다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다만 청문하고 의견 진술기에는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입니다. 2번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이사가 자격취소 처분 또는 자격정지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했다 하면 청문, 의견 진술 기회까지 이행을 해서 교부한 시도이사에게 통보해서 결국은 교부한 시도이사가 자격취소, 자격정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청문, 3번의 청문은 취소 3개만 청문한다고 했죠. 자격취소, 등록취소, 지정취소만. 반납도 취소 3개만 반납한다고 했어요. 자격취소, 등록취소,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취소만 7일 이내에 반납합니다. 즉 지정취소는 청문을 하는데 반납 규정은 없고요.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취소는 7일 이내에 반납은 하지만 청문 규정은 없다는 점을 주의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반납, 자격증지는 반납 안 한다고요. 그래서 5번에 보고는 오직 자격취소 하나만 5일 이내 보고하죠. 그 자격증지는 보고하지 않습니다.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3번 옳은 것인데 1번 혼인한 미성년자의 경우 만 19세기 되기 전에는 등록을 신청할 수 없으나 보조원도 될 수 없습니다. 개업 공개사 등의 결격 사유입니다. 보조원도 안 되고 소속 공개사 다 안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그래서 1번 틀렸고 자격이 취소되어 등록 취소됐다면 등록 취소되고 3년이 아니라 자격 취소되고 나서 3년만 지나면 됩니다. 즉 등록 취소되고 나서 3년 지나야 된다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예외가 세 가지가 있었어요. 사망, 해산, 그 다음에 결격 사유, 등록 기준 미달. 이 세 개는 등록 취소되고 나서 3년 지나야 된다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결격사유라고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가 결격사유라고요. 그럼 그 결격사유에서만 벗어나면 된다고 자격 취소되고 나서 3년만 지나면 되지 또 등록 취소되고 나서 3년 지나야 되는 게 아니라고요. 만약 벌금 받고 그걸 이유로 등록이 취소됐다면 그 벌금 받고 3년만 지나면 된다고 등록 결격사유에서만 벗어나면 된다고요. 등록 취소되고 나서 3년 지나야 되는 게 아니다. 기출문제 출제됐어요. 세 가지 등록 취소되고 나서 3년 지나야 된다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예외 법제 10조 1항 제8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을 보면은 자격정지 받았다 하더라도 등록할 수 있다. 자격정지 기간 중에는 결격사유니까 안 되죠. 4번
개업공개사인 공인중개사가 형법상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록 취소되나 자격 취소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자격 취소는 이 법에 의한 징역형입니다. 등록 취소는 이 법 저 법 안 가리고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 미경 과정은 결격 사유입니다. 4번이 답이고요. 5번 이 법을 위반해서 300만 이상 벌금을 선고받아 등록이 취소된 경우 등록 취소받은 날로부터 3년이 아니고 결격 사유에서만 벗어나면 되니까 벌금 받은 날로부터 3년만 지나면 되죠. 문제 책이 대체로 좋아요. 책이 보니까 좋고 문제도 상당히 생각을 해야 되도록 돼 있고 좋은 것 같아요. 문제 이 책에 있는 게 23번의 답 4번입니다. 24번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제도입니다. 답은 2번 3번이네요. 개업공인중개사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 회사 명의로 예치하는 경우 예치하는 금액만큼 보정을 설정해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 예치할 때만 예치하는 금액만큼 보정 설정해야 되죠. 자,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제도 한 문제 시험에 나옵니다. 계약금 등에는 계약금뿐만 아니라 중도금 잔금도 포함된다. 강행 규정이 아니고 임의 규정으로 도입됐다. 계약 성립될 때까지가 아니라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이다. 그 다음에 예치 명의자는 7명이다. 개업공개사 명의로 예치할 수도 있고 은행법에 의한 은행 명의로 예치할 수도 있고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신탁회사,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최신관서, 계약이행관리전문회사 명의로 예치할 수 있는데 개업공개사 명의로 예치할 때만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보증보험 공제 또는 공탁을 가입하고 그 관계증서를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되며 그때 소요되는 비용은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예치기관은 3명이다. 금융기관,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신탁업자, 반환보증서 발행기관 2명이다. 보증보험회사, 금융기관 2개다. 여기서 한 문제 나옵니다. 지금 예, 그거는 들어가 최신관서가 들어간다는 직접 명문규정은 없고 그냥 금융기관에 들어간다고 해석으로 출제돼서 해석상 금융기관이 이게 문제 법이 좀 애매한 게 무슨 뭐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이런 말이 없어요. 그냥 막연하게 금융기관인데 최신관서도 이 금융기관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출제된 거예요. 기출문제가 그렇죠. 지금은 뭐 최신관서가 최신관서에 예치할 수도 있다 하면 맞다고 봐야 돼요. 네, 그 조금 법이 무슨 법에 의한 금융기관 이런 말이 없이 그냥 막연하게 금융기관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최신관서도 금융기관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상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많이 풀어보셨네. 이거 기출문제 많이 풀어보셨다고 문제를 괄목 상대할 만큼 얼굴도 많이 좋아지셨어요. 옛날에는 좀 옛날 고통받은 얼굴이었는데 지금은 얼굴도 많이 좋아지셨어요. 합격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24번에 답 3번이고 25번 옳은 것은 했는데 외국에서 자격을 취득해도 공인중개사입니다. 외국 사람이 외국 이제 아예 틀렸네요. 제가 말을 잘못 너무 빨리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자격 취득하면 공인중개사고요.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가서 취득해 와도 공인중개사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공인중개사의 용어적인가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거든요. 이 법이라고 하면 시도 우리나라 시도의사가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종별과 관계없이 중개인은 다시 등록할 수 없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개인은 한번 폐업하면 영원히 다시는 절대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도 다시 중개인이 될 수는 없다. 오죠. 중개인이 될 수는 없어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될 수 있지만 3번 무자격자가 작성한 거래계약서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는 것은 양도대위에 해당할 수 없다 했는데 이게 없다고 하면 전부 다 저 같은 경우 강의하고 돌아다니고 개업은 해놓고 다른 사람이 다 해놓고 나중에 가서 제 도장만 찍었다고 해서 그게 양도대위가 안 되느냐. 양도대위인지 아닌지는 실체적 진실을 보고 판단해야 된다. 누가 실질적으로 주된 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했느냐를 보고 판단하겠죠. 이제 제가 평소 때는 맨날 앉아있다가 강의한다고 딱 하루 비운 사이에 직원이 했다고 그러한 사정만 가지고는 양도대위라고 보기는 또 어렵습니다. 주된 업무를 누가 계속적으로 했는지 여부를 보고 판단합니다. 4번 개업공개사는 확인설명을 하였다면 중개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확인설명서 작성 교부할 의무가 있다. 확인설명서 작성 교부는 중개 완성돼야 하죠. 확인설명은 미리 하고 확인설명서 작성 교부는 계약 성립되어야 하잖아요. 중개 완성이라는 게 계약 성립이거든요.
설명은 미리 하여야 합니다. 5번이 답이네요.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저당권 설정 행위의 알선을 업으라는 경우 그 행위의 알선이 금전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판례가 있다. 중개업에 해당한다고요. 답이 5번입니다. 26번 반드시 등록 취소해야 되는 것은 3번이 답이죠. 업무 아닌 것 취소해야 되는 사유가 아닌 것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하면 기억 취소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게 분양 관련 정서 금지행위니까 니어는 임의적 취소, 디귿 부정한 마음 등록 절대적 취소, 그 다음에 리얼의 뜻다방 임의적 취소, 뜻다방하고 이중사무소하고 똑같아요. 미음의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받은 경우 임의적 취소입니다. 답 3번입니다. 이거는 암기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두 문제 네 문제 나온다고 해서 행정처분 두 문제 행정벌 두 문제 암기사항이니까 이제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분한테 들은 분은 대가리가 틀려가지고 짜증난다 하더라고. 자꾸 나무 대가리 이야기하면. 26번에 답 3번이고요. 이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시험에는 반드시 출제됩니다. 27번 개설 등록으로 틀린 것은 1번 등록 신청 시 외국인인 공인중개사가 제출한 서류와 내국인이 제출한 서류는 동일하다. 다릅니다. 즉 우리나라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 안 하고요. 등록관청이 직접 본적지 신원조회를 하고 협회 전산망에 조회해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는데 외국인은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하는 공정서류나 증명서류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27번에 1번, 28번 맞는 것은 O, 틀린 것은 X입니다. 1. 기억 의뢰인은 의뢰한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물가 수준 4가지 상을 기재한 일반용계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맞죠? 니은에 상업용 건축물 및 분양 대행업을 할 수 있다. 모든 개업공개사는 이게 법인이 할 수 있는 업무죠? 법인은 겸업 제한이 있고 개인은 겸업 제한이 없잖아요. 그래서 법인이 할 수 있는 업무를 개인도 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공매 매수 신청 대리는 소위 중개인은 못하죠. 그 빼고 나머지는 이삿짐 센터 할 수는 다 해도 돼요. 컨설팅 경영 정보 제공 다 해도 되죠. 경공매 매수 신청 대리는 중개인은 못합니다. 법인만 겸업 제한이 있고 법인이 아닌 개업공개사는 겸업 제한이 없다고요. 그 이유는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외국 대형법인 진출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디귿 고용신고는 미리 해야 됩니다. 업무 개시 전에 해고신고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4, 50일 이내죠. 그래서 디귿 틀렸습니다. 리얼 우리나라 사람은 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등록관청은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죠. 외국인은 조회할 수가 없잖아요. 외국에. 그래서 직접 제출을 해야 된다고요. 리얼 맞습니다. 미음에 개업공개사가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해서 매수 신청 또는 입찰 대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법원 규칙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해야 된다. 안 해도 됩니다. 민사집행법상 경매 부동산 매수 신청 대리 입찰 대리 할 때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고 그 지도감독을 받아야 됩니다. 법 14조 2항에 있습니다. 답 5번입니다. 분묘규직권 틀린 것입니다. 답 4번입니다. 사성이 조성되어 있다 하여 그 사성까지 분묘규직권 효력이 반드시 미친다 안 미친다? 반드시 미치는 것은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시험에 분묘규직권은 본분의 기재 부분 이 분묘기지에 한한다 X로 출제를 했어요. 이 분묘기지에 한하는 게 아니라 그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친다. 앞에 있는 걸 상석, 비석, 뒤에 있는 것을 반달 모양으로 둔덕을 조성해 놓은 걸 이것을 사성이라고 하는데 이 사성까지는 미칠 수도 있고 안 미칠 수도 있고 개별적인 묘지를 보고 사회 통념상 판단해야 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 개인 묘지 면적은 3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묘기지권은 30제곱미터 초과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건 사회통념상 판단해야 된다. 딱 면적을 얼마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그래서 29번의 답 4번이고요. 30번 상대적 취소 플러스 3년에 2천만 원에 해당하는 것은 했는데 기억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절대적 취소 플러스 3년에 2천만 원 니은 거리집 계약서 상대적 취소이고요. 디귿은 쌍방대리 금쟁이니까 임의적 취소 플러스 3년에 2천만 원 리을 역시 금쟁이니까 상대적 취소 플러스 3년에 2천만 원 그 다음에 미음은 무등록 개업공개사는 그냥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무등록이니까 등록 취소 못하죠. 행정처분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디귿 리을 두 개네요. 임의적 취소 플러스 3년에 2천만 원 임의적 취소 상대적 취소 같은 말이죠. 만약에 절대적 취소면서 3년에 2천만 원 해당되는 것은 하면 기억 안 하네요. 그래서 뭐 3년에 2천만 원 절대적 취소고 1년에 1천만 원 임의적 취소고 그렇게 돼 있지는 않아요. 31번 틀린 것입니다. 최선순위 저당권보다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저당권, 근저당, 담보가등기, 압류, 감류 다섯 가지는 무조건 소멸한다. 무조건 인수되는 게 유치권, 예고등기,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은 인수된다. 이 무조건 인수되는 권리, 무조건 말소되는 권리 뺀 나머지 권리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환매등기, 가처분 등기,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증가등기는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면 인수되고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면 소멸됩니다. 2번 경매 목적 부동산의 등기사항 증명서에 경매 신청 기입 등기가 되거나 채무자에게 경매 신청 결정이 송달되면 압류 효력이 발생하며 경매 신청이 취하되면 압류 효력은 소멸됩니다. 배당 요구의 종기 마지막 기일은 첫 매각 기일 이전의 날로 정해야 되고요. 4번 배당 요구를 한 자가 배당 요구의 철회로 인하여 매수인의 부담이 바뀌는 경우에는 배당 요구의 종기가 지난 후에는 이를 철회할 수 없고요. 5번 선순위 전세권은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더라도 인수하여야 한다 했는데 무조건 말소됩니다. 왜냐하면 최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했는데 배당을 다 못 받을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만약 최선순위인 전세권이 배당 요구를 했는데 배당을 다 못 받았다면 그 경매 절차는 취소됩니다.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물권은 순수에 따라 배당을 하잖아요. 채권은 평등하지만 따라서 최선순위인 전세권이 배당을 다 못 받아갔다면 그 후순위는 한 푼도 못 받겠죠. 그러면 그 누군가가 그 뒤에 있는 후순위가 경매 신청을 했을 텐데 경매 신청한 사람에게는 한 푼도 배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무잉여 경매라고 해서 이건 민법 제2조 권리 남용에 해당되고요. 민사집행법에서도 이런 경우는 경매 절차를 취소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남을 가망이 전혀 없는 경우 경매 신청한 사람한테 돌아가는 게 전혀 없는데 경매한다는 건 남 괴롭히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나 최선순위 임차권은 배당 요구했는데 다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최선순위인데 확정일자는 안 받고 대항력만 갖추고 있을 경우는 다 못 받을 수도 있죠. 그러면 전액을 다 받을 때까지는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은 31번에 5번입니다. 그런 질문 많이 해요. 경매를 포기할까요? 매수 신청 대리를 포기할까요? 물으면 뭐 겉으로는 저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말하지만 굳이 포기하려면 경매가 어려워요. 경매는 전혀 모르는 상태라면 그 지금 다 하기는 어렵다고 여러 가지를 다 알아야 되니까 매수 신청 대리는 한 번만 읽어보면 다 풀 수 있어요. 매수 신청 대리는 제 서브노트 뒤에 보면 비교해 놓은 게 있어요. 우리 중개업하고 그것만 한번 읽어봐도 한 문제를 맞출 수 있어요. 쉬워요. 매수 신청 대리는 물론 다 포기하지 마시고요. 하나 둘 개 포기하고 나면 할 게 없어요. 자 그래서 31번에 답 5번이고요. 그 다음에 32번 일곱 가지를 할 수 있는데 기억 매수 신청 보증을 제공할 수 있고요. 차순위 매수 신고할 수 있고요. 기일 연기 신청은 안 됩니다. 이건. 그 다음에 리얼의 공유자 임대주택 임차인 우선 매수 신고 할 수 있고 아니네 그거는 공유자 또는 임대주택 임차인이 우선 매수 신고에 따라 차순위 매수 신고를 보게 되는 경우 그 차순위 매수 신고의 지위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항고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답 1번입니다. 할 수 없는 것 대표적인 게 소송 대리는 안 된다고 했죠? 항고 소송, 명도 소송, 배당 이 소송 대리는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있는 거 일곱 가지를 매수 신청 대리 규칙에 정해 놓고 있다고요. 답 32번에 1번입니다. 33번 외국인 토지법도 해마다 출제됐어요. 지금 근데 이거 조금 어렵게 나왔는데 이거는 아직까지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이런 문제가
틀린 거 답은 2번인데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리대장 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도의사에게 보고해야 되고 보고받은 시도의사는 보고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가보면 3개월별로 외국인 토지 취득 현황이 나와 있어요. 직접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하는 게 아니라 시도의사에게 하고 1개월 이내에 또 시도의사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합니다. 2번이 답인데 아직 시험에 처음 많이 안 봤던 지문이죠.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뭐 이게 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렵게 낸다면 낼 수는 있겠죠. 자, 그 다음에 3번처럼 외국인도 이제 내국인과 차별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신고를 했거나 주택법에 의해서 신고를 했거나 하면은 외국인 토지법상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경매로 취득한 경우는 매각대금을 완납한 날부터 6월 이내 신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허가받아야 되는 거 군문자야 같이 시작. 다섯 네 군데 군문자야 허가받아야 됩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에서는 미리 허가받아야 되고 허가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국토법에서는 2년 이하 징역이나 100분의 30에 상당한 금액 이하의 벌금에 차죠. 33번의 답 2번입니다. 33번의 2번. 34번 옳은 것인데 옳은 것 1번 기존에 거주하고 있던 다가구 주택이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종전대항력은 상실된다. 다가구는 단독이고 다세대는 공동이죠. 그러면 공동주택은 동호수까지 표시해야 되고 단독주택은 동호수 표시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살고 있는 세입자도 몰래 주인이 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기존 세입자들은 보호됩니다. 판례가 바꾸는 점 주인이 뭐 말도 안 하고 그냥 바꿔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기존 세입자들은 보호가 된다고요. 그래서 틀렸고요. 2번 임차권 등기가 되면은 대항력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명령에 의한 등기를 하든 합의에 의한 등기, 민법에 의한 등기를 하든 똑같아요. 등기하면 효력은 똑같아요. 다 대항력 인정되고 이미 취득하고 있던 사람은 계속 존속됩니다. 3번 대항력은 확증일자 받을 필요 없죠. 전입신고하고 이사만 하면 됩니다. 점유만 하고 있으면 됩니다. 4번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1개월 이내에 반대의사 표시를 하면 승계되지 않습니다. 지금 사실혼은 그 재산 분할은 청구할 수 있는데 상속권은 없더라고. 민법에서 없잖아요. 민법의 상속이. 근데 주택이 내 차세는 되죠. 예외적으로. 그래서 오늘도 판결이 하나 나왔더라고요. 남자 재산이 많아요. 근데 죽으려고 하기 1개월 전에 혼인신고를 해버렸어요. 그 자녀들이 상속받을 혼인무효청구소송 제기했는데 유효하다고 나와서 자필로 혼인신고서 작성 다 했고 또 사실혼관계로 오랫동안 살았더라고요. 근데 살다 이제 죽으려니까 부인한테 또 통장에 은행이 직접 가서 3억도 찾아가 줬더라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한테 자식한테 안 남겨주려고. 병수발은 다 살고 있는 사람이 다 있어요. 근데 자식들은 본인 무효해버리면 자기들 사상 다 봐달라고. 그 앞으로는 이제 사실혼도 상속도 되도록 개정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사회적 문제가 자꾸 되고 있기 때문에. 답이 그래서 4번이 맞습니다. 5번도 맞죠? 지금 뭐예요? 맞는 걸 하는 거예요? 틀리는 거 하는 거예요? 네, 맞는 건데 임차인 2개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여기 해설에 3기로 돼 있던데 이것도 맞죠?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없어요. 규정이 2기지 3기지 규정이 없다고요. 민법 640조를 준용한다고요. 민법에 있죠. 민법 특별법에 규정이 없으면 일반법을 준용하잖아요. 민법 640조에 2기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니까 그걸 준용하고요. 다만 올해 신설된 게 상가의 경우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해야 해제할 수 있다는 게 규정이 신설됐죠. 그럼 신설되기 전이면 상가도 2개의 차임액을 연체했을 때 해제할 수 있었겠죠. 민법 규정을 준용해서. 자, 그래서 2개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주택임대차 계약 해제할 수 있고요. 주택임대차 계약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고요. 민법에서 임대차 계약 해제할 수 있고요.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상가 임대차 계약 해제할 수 있고 3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상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 주지 않을 수도 있고요.
지료를 2년간 연체하면 민법에서 재산권 소멸 청구할 수 있죠? 2년, 2기, 3기 구분해야 되겠죠. 한 문제 정도 나올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요 답이 복수 정답입니다. 4번, 5번. 뭐 출판사에 한번 질의해 보시든지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잘못했죠. 해설 답이 해설에는 3기라고 돼 있더라고요. 뒤에 보니까. 예, 그래서 34번에 답 4번, 5번이 되겠습니다. 35번 틀린 것인데 답 3번입니다. 비주거용 건축물 서식에는 비선호시설이 있는지 여부와 환경조건을 기재한다고 했는데 기재하지 않습니다. 비주거용은 상가인 경우는 예를 들면 요즘은 종합병원에 다 장례식장 전부 다 있잖아요. 장례식장도 일종의 비선호시설이거든요. 오히려 그 앞에는 장사가 잘 돼요 안 돼요? 더 잘 돼요. 장례식장 앞에. 저는 몰랐는데 장례식장에서는 음식 하나도 입에도 안 대고 있다가 나와서 배고프다고 먹는 사람 많더라고요. 왜 죽은 데 가서 남 죽은 데가 잘못 먹으면 같이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속설이 있었어요. 특히 젊은 사람 죽고 이러니까 절대 입에도 안 대더라고요. 나이 많아가지고 죽은 사람은 그래도 괜찮은데 젊은 사람 갑자기 사고로 죽고 이러면 귀신이 데리고 간다 이런 속설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장사 잘 되기 때문에 결론은 이런 건 설명 안 해도 된다고요. 비주거용 상가잖아요. 비주거용이면 비순호시설 이것도 어려워요. 뭘 봐야 돼요? 확인 설명서? 서식을 봐야 돼요. 기본서에 있는 서식. 문제는 좀 어렵습니다. 답 3번입니다. 확인설명서 서식은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주거용, 비주거용, 토지, 그 다음에 임목광업재단, 공장재단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6번입니다. 거래계약서 등 서식을 작성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인데 답은 3번입니다. 3번 서명 및 날인입니다. 서명 및 날인. 서명 날인인데 서명 및 날인하는 것은 딱 계약서하고 확인설명서밖에 없죠. 가운데 점을 찍어도 판례는 밑이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판례가 밑이라고 나오니까 아예 지금은 서명 및 날인이라고 적어놓은 거는 계약서 확인설명서밖에 없다고요. 그 외에 나머지 서류는 전속 중개계약서 같은 경우는 서명 또는 날인이고요. 계약서 확인 설명서만 개업 공개사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되고요. 법인인 경우 대표자가 해야 되고 분사무소인 경우는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당해물을 수행한 소속 공인계사가 있을 경우에는 소속 공인계사도 계약서 확인 설명서에는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확인 설명서에는 거래 당사자는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돼 있죠. 그 외에 부동산 거래 신고서, 전속 중개 계약서, 뭐 사무소 이전 신고서, 정정 신청서, 아 정정 신청서는 없고요. 변경 신고서 이런 거 전부 다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개업 공개사만 소속 공인계사는 서명 또는 날인도 할 의무가 없습니다. 기명 날인은 없습니다. 공인계사법에서는 모두 서명 날인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서명 자필로 해야 된다고 나중에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저도 소송하고 있는데 돈 빌려준 가지고 딱 거짓말하니까 증거 없으니까 진짜 난처하더라고요. 원래 돈 빌린 목적대로 사용 안 하면 사기죄가 성립하거든요. 뭐 어디에 뭐 병원비 써겠다 해놓고 병원비 안 쓰고 생활비로 쓰면 사기죄예요.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근데 차용증 여러분들은 혹시 돈 빌려주면 어디 쓰는지 그 목적을 적어요. 차용증에다 뭐 병원비 하겠다 아니면 어디 투자하겠다 구체적으로 사용 내역을 적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그대로 사용 안 하면 그게 사기죄가 되는데 그런 걸 안 적어놓으니까 다 이야기했다 이래버리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 저는 안 들었다 해도 그게 서로 거짓말이니까 누가 그 참말을 하는지 판사로서는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꼭 그 목적 적으세요. 빌려주는 목적을. 자, 그래서 36번에는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공동중개면 5번에 여러 명이면 전부 다 해야 되겠죠. 개업공개사가 여러 명이면. 옛날에는 실무적으로도 공동중개하면 한 명이 계약서 쓰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2006년 1월 1일 전에는. 근데 지금 2006년부터 실거래가액 신고제도가 도입돼가지고 지금은 둘 다 해요. 서로 안 하려고 하잖아. 그 한 사람만 나중에 자료가 데이터가 축적되고 있으면 그게 세금 같은 거하고 관련이 있죠. 그래서 요즘은 다 같이 해요. 현실적으로도. 자, 37번입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갖추어야 할 인력기준 및 시설기준으로 옳은 것은 O, 틀린 것은 X. 50제곱미터 이상 강의실 1개소 이상 확보해야 됩니다. 중개사무소는 면적 제한 없죠? 강의실은 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됩니다. 변호사는 3년이 아니고 2년 이상 유경험자입니다. 디귿에 강사 3년 이상 유경험자 맞습니다. 1번이 답인데 아직까지 이 37번 문제는 한 번도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이 강사 그 위탁받을 기관이 갖춰야 될 요건. 그래서 저도 그렇게 강조하진 않았어요. 시험에 안 나왔기 때문에. 뭐 7급 이상 공무원, 6개월 이상 유경험자 이런 것도 있죠. 박사는 경력 필요 없어요. 근데 시험에 나온 적은 없다고요. 아직까지. 그 말은 확률적으로 보면 중요하지는 않다는 이야기. 이때까지 계속 과거 기출 문제를 보면 출제됐던 데서 계속 출제돼요. 늘 출제위원들한테 주의를 해준다고. 제발 기출문제 범위 내에서 응용해라. 새로운 거 신선하고 충격적인 거 내지 말라. 이걸 계속 강조한대요. 출제위원으로 들어갔던 교수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모근대 교수님 자기 딸 결혼하는데 와서 주차 관리하라고 했다고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그게 모근대 교수더라고. 제가 다니는데. 근데 교수 그럴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저는 뭐 딸 결혼하는데 와서 강의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면 와서 뭐 부처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와서 뭐 학생들 보고 돈 내라고 했겠어요. 와서 전통결혼식하고 보러 오라고 했는데 인터넷에 올려버리니까 그것도 잘리진 않더라고. 그냥 경위서만 제출하라고. 심할서만 해라. 심할서라는 게 자르는 게 아니죠. 심할서 시작은 어째서 시작했고 끝은 왜 이랬는지가 하니 그 이유를 경위서 제출, 심할서 받는다는 말은 경위서만 내라는 뜻이에요. 저는 안 시켜줘도 막 교수님이 그런 거 좀 제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박사학위 받으면 그 정도 해야 돼. 그냥 학사는 그냥 주차요원 안 해도 되지만. 자, 그래서 38번은 1번이고 39번 37번에 1번이고 38번 37번에 1번 38번은 틀린 것은 했는데 경매 및 압류부동산 공매의 경우 토지거래 허가가 면제되나 수탁부동산 공매는 면제되지 않는다 했는데, 예, 이거는 국토기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8조 공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압류부동산 공매는 경매와 똑같습니다. 세금 안 내가지고 하는 공매는. 그래서 토지거래허가 면제됩니다. 근데 수탁부동산 공매는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 이런 게 수탁이 맡긴 부동산이에요.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이런 거 세금이 중과세되니까 팔아달라고 맡기는 걸 받는 쪽에서 보면 수탁부동산이죠. 맡기는 쪽에서 보면 위탁부동산이고요. 그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재매각에서 전매수인은 매수신청을 할 수 있다 했는데 없습니다. 재매각은 매각 잔대금을 안 내서 잔금을 안 내서 실시하는 게 재매각. 유찰되어서 살 사람이 없어가지고 가격을 너무 낮게 써내가지고 유찰돼서 하는 매각을 새매각이라고 그래요. 새매각은 상당한 금액을 저감합니다. 가격을 깎아줍니다. 20% 또는 30%. 그런데 재매각은 가격을 깎아주지 않습니다. 잔금 안 내는 한번 정가가 있단 말이에요. 계약금만 내놓고 잔금을 안 낸 사람을 또 매수 신청을 허용해버리면 또 잔금 안 내고 이렇게 하면 계속 경매 절차가 지연되겠죠. 그래서 전 매수인은 새로운 매각 절차에서 전 매수인은 재매각에서는 매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한번 정가가 있기 때문에 잔금을 안 낸 경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매수 보증금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를 내는데 재매각에 있어서는 매각 조건을 달리해서 20% 내는 게 통상적으로 내요. 왜냐하면 또 잔금 안 낼까 봐 그래서 계약금을 더 많이 받아버린다고요. 한번 재매각이 되고 나면. 자, 그 다음에 그래서 2번이 답이고요. 3번 법은 경매의 경우 업무용 부동산 공매 수탁 부동산 공매보다는 가격이 저렴하지만 권리분석이 까다롭고 안전하지 못하다. 맞습니다. 그래서 법은 경매는 위험한 대신에 가격은 싸고요.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는 일반적인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 이런 것들은 가격은 비싸지만 안전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뭘 더 선호해요? 안전하고 비싼 걸 선호해요? 싸고 위험한 걸 선호해요? 뭐 그 뭘 선호하느냐 이렇게 시험에 내지는 않겠지만 보통 어쨌든 위험과 수익은 비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경매하러 간다는 사람은 많이 봤지만 공매하러 간다는 사람은 안 봤어요. 왜 안 보냐면 경매는 법원에 나가지만 공매는 나가는 게 아니라 온비더 시어쩡 KR 그냥 인터넷으로만 합니다. 그래서
가는 걸 보지도 못합니다. 당연히. 3번 맞고 4번 매각 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금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임차권 등기명령에 의한 등기를 경유한 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받을 수 있다. 예,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통해서 채권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배당요구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전세권 뭐 그 다음에 저당권 근저당 이런 거 배당요구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확정일자부 임차권 최우선 면제 우선 면제 판결문 이런 거는 배당요구 해야 알 수 있겠죠. 금액이 얼마인지 배당요구 해야 됩니다. 답 38번에 2번인데 경매가 어렵다고 했는데 경매가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온 게 바로 그 보증금입니다. 보증금 매수 보증금 경매에서 매수 보증금이 있고 그 다음에 공매에서 매수 보증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항고 보증금이 있습니다. 경매에서 매수 보증금은 최저 매각 가격의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 1할 10% 다 같은 말입니다. 공매인 경우는 입찰가, 응찰가, 매수 신청가, 내가 써낸 금액의 10분의 1입니다. 항고 보증금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최저 매각 가격이 9천만 원인데 내가 1등을 하려고 1억을 써냈다. 그럼 옛날에는 내가 써낸 금액의 10%를 냈었어요. 경매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돈을 높게 써내려면 보증금을 더 많이 내야 되겠죠. 전두환 씨 별채가 8억에 경매에 붙여졌는데 이창석 씨 처남이 16억 써냈어요. 두 배로. 그럼 8억이면 사람들이 한 8천만 원 1억 정도 돈을 준비해왔는데 갑자기 16억 써내려면 1억 6천 내야 되잖아요. 보증금을. 그러면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매수인들. 그 다음에 또 돈을 많이 넣으면 아 저 사람이 높게 써내는구나 이걸 알 수 있잖아요. 비밀을 누설할 가능성도 있다고요. 그래서 무조건 최저 매각가의 10%니까 얼마를 내는 거예요. 9천만 원의 10%인 900만 원만 내고 나머지 잔금 9,100만 원이 있는데 이 9,100만 원을 안 낼 때를 대비해서 차순위 매수 신고를 받는데 차순위 매수 신고는 따라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신고한 금액에서 매수 보증금을 뺀 금액 이상 써냈을 때만 차순위 매수 신고를 받아줍니다. 이 잔금 안 내서 한 매각을 재매각이라고 합니다. 재매각은 가격을 깎아주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 이게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라면 1억을 써냈으면 자기가 써낸 금액이 10%를 낸다고요. 1천만 원. 항고 보증금은 1억에 매각이 됐으니까 매각대금이 10%인 1천만 원을 내겠죠. 1천만 원을 냈다가 항고가 기각되면 채무자 소유자의 경우에는 항고 보증금을 몰수하여 배당재단에 편입하고 채무자 소유자 이외의 자가 한 항고가 기각되면 대부분 규칙이 정한 이율에 의한 이자 빼고 나머지 금액은 돌려준다. 이자가 연 20%다. 20%인데 고등법원까지 갔다 다시 돌아오면은 20%면 이게 하루에 한 6만 원 정도 돼요. 근데 고등법원까지 갔다 돌아오면 한 석 달 걸리면 대략 540만 원 들어가요. 이자가. 그러면 1000만 원 내는 돈에서 이자 540만 원 빼고 나머지만 돌려줍니다. 근데 만약에 이자가 이 보증금을 초과할 경우에는 더 내라 소리는 안 합니다. 재판을 반드시 며칠 안에 끝내야 된다는 강행 규정은 없어요. 법에. 그 내규만 있어요. 내부적으로 규율하는 건 있지만 한명숙 전 총리는 5년 만에 재판이 끝났잖아요. 5년 만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도 5년 만에 끝날 수도 있다고 그러면 이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자를 더 내라고는 안 한다고. 보증금 내는 거 10%만 안 돌려준다고요. 38번에 2번입니다. 39번 옳은 것입니다. 주택거래 신고지역도 나와 있는데 지금 주택거래 신고지역도는 폐지됐죠. 주택법에서. 그래서 시험에 나올 확률은 극히 희박합니다. 내더라도 이의는 제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험 공고일 현재는 폐지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낼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1번 신고 필증을 발급받은 때에 금인을 받아야 된다 했는데 금인 의제되는 게 세 가지다. 국토법에 의해서 토지거래 허가받은 경우 주택거래 신고 필증 받은 경우 부동산거래 신고 필증 받은 경우 금인 받은 것으로 보죠.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에 의해서. 그 다음에 2번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했는데 주택거래 신고는 15일 이내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3번은 주택거래 신고는 6억 초과하는 경우에 자금조달계획과 실입주의계획을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제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주택거래 신고하지 않더라도 뭐예요? 주택거래 신고하지 않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취득세 5배가 아니라 3배라고요? 안 한 경우는 500만 원 이하가 틀리죠? 해설에 3배라고 돼 있나요? 해설에 뭐라고 돼 있는지 봐봐요. 신고 3배라고 돼 있어요? 잘못됐네. 500만 원 이하가 틀리죠? 안 하는 건 500만 원 이하가 틀리잖아요. 거짓 신고한 경우가 3배 이하가 틀리고 취득세 3배고 안 하면 500만 원 이하가 틀려요. 물론 시험에 나올 확률은 이거 희박하다고 했죠? 주택거래 신고 제기니까 해설에 3배라고 돼 있어요? 예? 3배가 아니고 500만 원 이하가 틀리라고 안 하는 경우는 거짓 신고하는 경우가 3배잖아요. 5번 등록관청의 명령을 받고도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이게 맞아요. 근데 주택거래 신고 지역에는 너무 심려치 마십시오. 시험에 나올 확률은 극히 희박하다. 40번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는데 기억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에 규정된 보증금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임차인이 상가 인도 및 주민 인도 및 전입 신고를 한 때에는 그 다음 날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전입 신고 아닌 게 아니고 사업자 등록 신청이죠. 상가인데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이것도 옳다고 본 것 같은데. 전입신고는 아니고요. 실제 시험 이렇게 안 나오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주택은 전입신고고 상가는 사업자 등록 신청이죠. 사업자 등록증 교부가 아니라 신청한 날입니다. 아마 취지는 이걸 맞는 걸로 했는 것 같아요. 기억. 실제 시험 나오면 이건 이의신청 되겠죠. 전입신고가 아니라 사업자 등록 신청이고요. 그 다음에 니에는 경미한 과실이니까 틀렸죠. 중대한 과실이어야 합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0조 1항에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차물을 파손한 경우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인중개사법 제30조의 손해배상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케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에는 경미한 과실도 손해배상해야 되지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중대한 과실만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3분의 1이 올해 2분의 1로 다 바뀌었죠. 주택 상가 최우선 면제 모두 2분의 1로 바뀌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이것 리얼 제가 이거 몇 번 말했죠. 상가 표준 임대차 계약서는 상가 건물 임대차 표준 계약서는 법무부 장관이 권장할 수 있고요. 상가 권리금 표준계약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권장할 수 있다. 맞네요. 리얼은. 리얼도 맞고 미엄도 맞죠. 리얼 미엄. 그래서 답은 3개로 봤는데요. 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기억도 전입신고가 아니라 사업자 등록 신청입니다. 상가 권리금 1년 6개월 이상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지 안는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자, 40번에 그래서 다음 3번입니다. 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는 다음 주죠. 백선 특강이죠. 다음 주.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입니다. 백문제 그 특강이 마지막입니다. 올 시험 보기 전까지 마지막입니다. 회자 정리라고 했어요. 만남은 또 다른 이별을 약속하고 이별은 또 다른 만남을 약속하는 게 인생이니까 너무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마시고요. 다음 주 그러면 특강 때 찾아뵙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